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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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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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납하는 청와대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의 김영철은 북한의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, 목함질의 도발을 주도해온 극악무도한 자입니다. 이런 처죽일 작자를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주범인 국제적인 전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를 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.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 영예를 지킨 죄밖에 없는 그 46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?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. 60만 군 장병이 오늘 이 시간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 국민적 분노를 담은 항의 서한을 오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.